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관련한 브리핑을 재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내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 지역에서 코로나19 발병이 크게 늘었다며 브리핑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에 관해 또 치료법에 관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알리는 좋은 방법이라며 이전 브리핑보다 훨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나올 것임을 시사했습니다. 이번 언급은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신 여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의 TF 브리핑 참여는 지난 4월 말 백악관 정원 앞에서가 마지막이었습니다.